개인 양육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새가족들, 특히 우리 새가족이 등록할 때에 EBS 요원이 다 붙어서 양육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새가족 주위에 있는 99%의 그 전도의 밭,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 신자를 또 개인 양육을 해가지고 개인 양육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을 통해서 또 말씀 운동이 또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개인 양육 훈련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와 있는 그런 분들을 훈련이라고 본다면 이제 다락방은 좀 다르거든요. 개인 양육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사람을 초청해 온 겁니다. 그러면 초청해 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또 새로운 또 문을 열어잖아요. 그러면 오늘 새로운 사람이 초청돼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이제 새로운 또 양육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역자고 오늘 나를 통해서 개인 양육을 받았던 또 초청해 왔던 이 사람은 조장이고 그리고 오늘 영접자.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 얘기를 또 오늘 제가 지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락방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접부터 시작해서 양육하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하 없어도요, 되어지는 교회는 뭐 목사님이 특출나게 뭐 사역을 잘하신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로 요즘 최근의 교회들은 전도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거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은 하는데 다락방 전도가 안 되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현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좀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싶은 또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우리 집중훈련 강사 중에 한 명인 박관희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교회 부목사죠. 올 연말 되면 이제 개척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하는 조건이 뭐냐면 교회 몇명 띄워달라 아니면 뭐 매년 동안 지원을 해달라 그런 조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사람 좀 보내주지 마세요. 재정 중단해 주 아니 끊어주세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혁신 도시인데요, 우리 대구 노회 안에 다락방이 없는 아예 없는 지역 그 혁신 도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박가은희 목사는 지금 집중훈련 강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바쁘거든요. 진짜 피곤합니다, 일 자체가. 그런데 그 작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을 내 가지고 뭐 하냐, 그 혁신도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전혀 뭐 지원이고 뭐고 다 끊고, 그리고, 하나교회 뭐 식구들이나 다 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6군데, 7군데 지금 다락방 문이 열렸대요. 아무 도움 없이 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지금 당장 뭐 교회 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올 연말에 이제 하나교회를 사임을 하고 완전히 이제 개척으로 나가는데요. 몇년 후에, 몇년 후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린대요. 일단 제자부터 깔아놓고 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전에 배웠던 개인 양육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양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한 사람 한 사람들 개인 양육자로 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6군데, 7군데다 개인 양육을 하고 있다는 말은 6명, 7명 제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 살리는 제자죠. 나중에 이제 되어지면 우리 전남로에서도 그런 분도 한번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이 좀 진행하고 있는지, 혁신도시에서는 어떻게 우리 캠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다락방을 뛰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와서 성도들이
같이 개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도 분명히 그 성도들은 이미 그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하고는 색깔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게 본인의 표현입니다. 내가 발을 밟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진짜 내 제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품으로 내가 현장을 밟으면서 찾아낸 그 제자들. 이게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락방은. 이게 개인 양육은 교회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다락방은 다르거든요. 현장이거든요, 또. 결국에는 나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른 군데 현장. 왜 서른 군데입니까? 유목사님이 서른 군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서른 군데를 해보니까요, 딴짓을 못해요.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서른 군데 뛰어보니까 다른 데요, 눈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 1년을 뛰어보니까요, 그 안에 다 있더라니까요. 한 1년 정도만 미쳐보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한 1년 정도만 한번 해본다니까요. 해보라니까요. 저는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았어요. 현장 자체가 열쇠라는 것은 알겠어요. 열쇠 알죠, 여러분? 모두 다 열려요, 그냥. 경제문도 열리고, 모든 교회당의 문도 열리고, 계속 문이 열리더라니까요. 이게 1년간입니다. 꼭 서른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딱 정해놓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른 군데를 정해놓은 겁니다. 내 지역에 적어도 내가 걸어서 다니면서 현장 밟을 수 있는 서른 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앞에, 문 동네, 또 이 공원, 이런 선구 서른 군데를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놓고 이거 한 겁니다. 매일 전도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 현장을 두고요, 고민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의사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고민한 겁니다. 데오빌로를 어떻게 살리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서른 군데를 두고요, 여러분 그걸 딱 그려놓고 이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데오빌로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주세요. 이게 메시지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뭐 메시지 방법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 아닙니까? 방법이 뭡니까? 편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두고 고민하잖아요. 현장을 두고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의사 누가 하는 편지를 썼다니까요. 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 누가복음이었어요.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생전 내 현장을 두고 고민을 안 해요. 그 현장은 죽어가는데, 너무 시급한 현장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른 군데를 정해놨으면 직접 내가 가봐야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여기 부교육자님들 계시잖아요. 또 우리 총신에서 훈련받는 우리 귀한 총신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RTS 지금 우리 학생들. 여러분 나이 때는 피곤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실은 다 쇼부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뭐 개척을 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미 그건 늦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증거 없으면요, 개척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요즘 개척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거든요. 우리 동문들 교회를 제가 순회를 하고 200개 교회를 가보니까 다 안 돼요. 그 팀사역을 해보니까요, 그림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교회를 나왔느냐? 섬기던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문제가 생겨서 교회 나온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축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육자실에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씌우고 걸어가지고 한 1년 정도 한번 미쳐보고 내가 맡은 그 파트에서 한번 미쳐보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유목사님 표현처럼 내가 파트를 맡았다고 한다면 뭐 초등부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바퀴는 다 돌아봐야 하잖아요. 이건 양심이잖아요. 저러요. 내가 앞으로 정말 전도자가 될 거면 이건 양심이잖아요. 죄송하지만 내가 오늘 좀 이렇게 호통치는 겁니다. 다락방의 미래가요. 죄송하지만 우리 렘넌트가 아니고요. 우리 RT에서 지금 우리 총신생들. 저는 정말 관심 많습니다. 매일 전도, 매일 전도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내 몸뚱아리를 갖다 놔야 돼요. 놀더라도 현장에 놀아야 돼요. 밥을 먹더라도 집에서 먹지 말고 현장에서 밥 먹어버려야 돼. 미용실도요,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자꾸 바꿔가면서 건드려보는 겁니다. 이 집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그러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해보는 겁니다. 매일 전도 현장. 유 목사님이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에 가서요, 뭐 했냐면 벤치에 앉아가 그냥 놀다 와요. 어느 날은 아이스크림 빨다가 와요. 점심 먹고 와요. 갔다 왔는데도 유 목사님이 밟았던 그 현장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동아대학교 출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임마누엘교회 지금 중직자가 됐잖아요. 내가 밟는 그 땅들은요, 헛수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총신생들은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만요, 나머지 시간들은요,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저는 신혼 때부터 워낙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정말 독하게 저를 가르쳤거든요. 야, 신혼이 어디냐, 신혼이. 집을 안 보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한 지 지금 13년째 됐는데 애 만들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래서 우리 집은 늘 신혼이에요, 지금도요. 애가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놀아도 현장에 놀아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들어와 있고 무당들이 지금 다 깃발 꽂아놓고 이게 뭔 짓입니까, 지금? 교회 근처에 무당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가 영향력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무당집. 뭐 허보살, 김보살, 박보살 뭐 다 가는 뭐 장군보살, 애기보살 계속 들어가요. 무당이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무당촌이요. 한 명도 안 낳고 다 나가더라니까요. 무당촌 안에. 어떻게 감히 견딥니까? 그렇다고 저기, 여기 있는 최영호 목사가 뭐 용하다? 전혀 그거 없습니다. 서른 군데 현장을요. 밟아요. 자꾸 가서. 자꾸 밟아요. 기도하고 오세요. 아이고, 가도 뭐 영접도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구원의 길만 그리고 와도 괜찮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영적인 것은 통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거든요. 내가 구원의 길 그리고 있어도 그걸 다 알아먹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른 군데를 정해놓고요. 아침에 아파트 갔다가 놀이터 갔다가 공원 갔다가 또 학교 앞에도 갔다가 또 어디 뭐 문방구 갔다가 어디 또 갔다가 주택 앞에 갔다가 이렇게 쭉 도는 겁니다. 쭉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여주세요.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영접자가.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요.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딱 해보니까 2만 명이더라고요. 1년을 돌아보니까 세 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세 번을 만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현장을 돌면서 보물찾기.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예비된 사람들.
보물찾기 하는 겁니다. 그 영접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상태가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는 그 여섯 가지 그 상태, 영우정 육내 후 그 상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잡힌 상태.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8장 7절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이요, 사람에게 지금 붙어 있대요. 지금 그 사람을요, 갖고 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가 나와요. 눌려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16장 16절, 아예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린 여종. 이게 잡힌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영접자 가운데에. 이게 저도 가만 보면요. 멀쩡한 사람들이 영접하는 게 아니고 심각한 사람들이 영접이 되어져요. 정신병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영접이 되어져요. 그러면 가만 보세요. 그런 사람 돈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헌금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양육을 한 겁니다. 그것도 내가 매일들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시간을 다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또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나의 현장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 또 양육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명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눈 떠보면요. 이렇게도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사명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빌립보 지역에서 여러 여자가 있는데요. 여러 여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연 한 여자가 나온 겁니다. 그게 루디아. 루디아와 같은 제자가 꼭 있더라니까요. 내가 현장에, 내 현장이 없으니까 그 제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냥 제자가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관리형 목회잖아요. 기다리는 거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교회는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는 이 구심력, 원심력 말씀드렸잖아요. 원심력. 구심력은 모아지는 힘이잖아요. 원심력은 흩어지는 힘이잖아요. 교회가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구심력을 딱 갖춰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힘이 있으면요, 교회 성도들은 힘을 얻고 원심력 흩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2장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 중심은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중심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구심력을 딱 갖추니까요. 이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내 지역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내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런 꼭 사명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 우리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세 가족이 왔다. 그 한 사람을 사명자로 볼 수 있는 눈, 또 그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 수 있는 뭔가 그림. 어떻게 보면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번 교회에 세워져야 될 뭐 EBS 요원 훈련시키는 그 시스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만 가기만 한다면 우리 예원 알류트시 교회만 오면 모든 성도들이요 이 교회의 공장이 공장 이 공장에다가요 세 가족을 딱 집어넣으면 나올 때는 사명자로 다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공장이네. 공장이요. 그리고 우리 시스템 그럽니다. 그 공장 그 라인을 갖다가 우리 시스템이라는 말을 써요. 이 교회만 오면 사명자야. 낙심자가 이 교회 왔다가 사명자가 돼버려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이 교회만 오기만 하면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 예원 알레트시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 우리 부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딱 하나가 돼가지고요 목사님들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게 공장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락방만 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뛰고 있는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현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현장이 있어야 보여주잖아요.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뛸때 양육 전체 그림. 일단 여러분들은 전체 그림을 일단 보고 오늘 다락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대해서 오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 그러면 개인, 팀 사역 그러면 만남, 미션 후 그러면 가정, 전문교회 그러면 업, 지교 그러면 지역. 그거 맞죠? 그 부분을 제가 좀 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다락방이 뭐냐? 그리고 팀 사역이 뭐냐? 또 미션 홈이 뭐냐? 전문 사역은 뭐냐, 그러면? 지교는 뭐냐? 오늘 제가 그 그림을,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왜냐, 다락방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여러분 다락방을 뛰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요.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막 성경 공부. 그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라요. 제가 해외 나가가지고요. 해외에서 집중훈련을 해보고, 해외 나가고, 우리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 전도하는 분들께 제가 팀생활을 해보니까요. 죄송하지만, 구원의 길, 복음 편지 그 이상 몰라요. 죄송하지만 팀 사역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거잘 몰라요. 그냥 한 사람 앉혀놓고 그냥 그 사람 양육하는 거그 정도입니다. 그 사람 은혜 받는 차원. 그 이상 파급되어지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좀 설명할 때 성구를 먼저 좀 써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쉽게 말하면 다락방은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역자입니다. 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인에게 아니면 어떤 소그룹, 이 개인과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이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건데요. 어느 정도 답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음표를 달고 있어요. 나는 왜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안은 왜 자꾸 무너지지? 왜 우리는 가난하지? 왜 나는 자꾸 정신병이 찾아오지? 나는 자꾸 왜 우울하지? 왜 우리 집안은 정말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사업하는 것마다 왜안 되어지지? 물음표. 왜? 어떻게? 어떻게? 물음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물음표가 많아요. 왜안 되지? 했던 그 물음표. 그 물음표에 여러분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느낌표를 딱 찍을 수 있도록. 그래. 이 문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문제였구나.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 이 문제는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내 열심으로도 학문과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안 되는 거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그래,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집안이 왜 망했냐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느낌표. 결국에는 그 사람이요, 그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내 과거 문제 끝. 내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모든 문제 끝.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다락방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 양육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의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요. 안진뱅이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자기 문제가 풀리질 않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지만 그 문제가 치유가 안 되어져요. 4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 운명에 묶여 있었어요. 교회 입구까지 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전도를 안 해줘요. 답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답을 준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갖고 답을 준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의 운명에 딱 묶여 있어요. 그 운명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불, 은근히 불신앙하는 그 생각들. 내 주제에, 아이고 내 주제에,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 주제에, 아이고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내 주제에, 난 돈이 없는데 내 주제에. 그 내 주제라고 하는 그 운명, 그게 깨뜨려버려야 돼요. 아이고 나는 미자리교회, 아이고 내 주제에, 그거 깨버려야 돼요. 그 물음표에다가요,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돼요. 중요한 건 다락방이 아니고요. 두 번째 겁니다. 팀 사양. 다락방이 지금 다락방이 안 되는 이유, 팀 사역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다락방과 팀 사역은 콤비입니다. 콤비. 여러분 콤비 알죠? 짝꿍이란 말이에요.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다락방 따로, 팀 사역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다락방과 팀 사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따로 알고 있어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팀 사역하면서 결국에는 상담이에요. 상담. 이 사람 상담해주고 치유팀 사역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팀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을 하는 중에 그 사람에게요, 전도 사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할게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오늘 저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멘을 너무 잘하세요. 제가요, 대학생 때에 철월 때가 다 있었어요. 아멘을 너무 잘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왔던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쭉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조금 그 일에 조금 지금 심부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인데, 여러분이요. 자, 첫 번째 1번. 개인. 이 소그룹. 여러분, 다락방을 뛰었잖아요. 이 개인과 이 소그룹. 다락방을 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숨은 제자가 있어요, 분명히. 숨은 제자. 누가 숨은 제자냐?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튀는 놈들. 다 제자예요, 그게. 자꾸 목사님 하는 거 발목 잡는 사람들. 또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부적응자들. 교회 안에 낙심된 사람들. 시험된 사람들. 다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목포 지역 우리 캠프할 때에 그 목포 지역 제가 그 예비 캠프 때에 교회들마저 제가 순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목포 함께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몇 명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팀 사역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당신들이 교인들 한 명씩만 잡으면 된다. 만약에 10명이 모였다면 당신 10명이서 한 명씩 잡으면 20명이다. 교회에서 당신들이 한 명씩만 영향 주라. 그게 바로 팀 사역이다. 교회 안에 낙심된 사람들, 힘 빠진 사람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 명씩만 잡아라.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 수원에서 왕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 잘 깔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시스템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들 훈련된 그 사람들이요, 교인들 그냥 가는 사람 있잖아요. 한 명씩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팀 사역자예요. 한 사람만 잡고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사모님을 하면서 응답받았던 영혼들을 포럼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들고 지금 장기 결석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팀 사역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20명이 되어지고, 그 20명이 회복되어지면 20명에서 또 20명을 또 잡는 겁니다. 그럼 40명이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영적 분위기는요, 팀 사역자가 세워지면요,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이번에 은혜 받은 것들 가지고요, 한 사람 잡으라니까요. 이제 우리 아마 이번에 우리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EBS 요원 얘기할 거야. 우리 같이 훈련 받읍시다. 한 명씩만 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요. 자, 우리 기다리자. 우리 목사님 이제 하실 거야. 우리 교회도 이제 새가족반, 이 개인 양육자 훈련 할 거야. 우리 거기 참석합시다. 이번에요, 내가 훈련, 1박 2일 훈련 받고, 와, 내가 놀랬어, 이번에. 내가 이번에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번에 정말 미션을 잡고 왔어요. 아, 이제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아마 전 교인이 EBS 요원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 팀사를 해보라니까요. 교회 안에 숨은 제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 다 찾아가세요. 이렇게 뭐냐,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다락방을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다락방 결론 부분에 항상 팀사역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복음편지 1강을 했으면 1강 한 다음에 헤어지는 게 아니고, 1강을 했으면 이 사람과 뭐냐,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팀이냐, 현장 나가는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현장을 못 나간다 그러면요, 기도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팀, 현장팀, 그게 다 여러분 팀 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거 하는 겁니다. 순회 전도. 그 여러분 보세요. 다락방 전도. 다락방 전도라는 말은 현장이 있는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락방 전도를, 그것을 문을 여는 키가 바로 팀사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꼬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막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숨은 제자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불신한 사람 있죠? 그 사람 제자예요. 와, 당신을 보니까, 불신하는 거 보니까 제자 맞다고. 아무나 불신하는 거 아니다고. 성경 봐라.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의심하는 자도 있다. 이 사람이 제자 됐다. 당신은 제자야, 제자. 이 사람 막 꼬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은근히 많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제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서야, 한 사람만 꼬셔도요, 팀 사역만 해줘도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락방과 팀 사역, 그래서 콤비입니다. 짝꿍이에요, 짝꿍. 양육을 하면 무조건 결론 부분은 팀사역을 해주세요. 이 사람과 팀을 딱 구성하세요. 그래서 순회전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순회전도를 할 때는 나를 통해서 양육받는 이 사람이 혹시 대상자가 있다, 그럼 대상자 찾아가는 겁니다. 순회전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무속 현장 있잖아요, 데리고 들어가 버리세요. 그 현장을 보여주세요. 들어가는데 영접이 안 된다? 괜찮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역자가 눌리지 마세요. 영접 안 돼도 괜찮아요. 현장을 보여주세요. 현장 한번 보잖아요. 특히 무속 현장 보고 오잖아요. 1년 동안 다락방을 띄워준 것보다 훨씬 빠른데, 이 사람이. 현장 한번 보고 오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 완전 달라진 분입니다.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그 우리 다락방은 전도라니까, 다락방 전도. 다락방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우리 다락방을 나간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너무 중요한 훈련들 다 받은 팀들이에요. 그 팀들이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순회전도.
순회 전도해가지고 전국에다 지금요 시스템 다 깔고 있어요. 사람들 꼬시는 겁니다. 팀 사역해가지고요. 꼬셔가지고요. 그것도 우리 다락방 멤버들 자꾸 꼬셔요. 꼬셔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순회하면서요.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려요. 그들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요. 순회전도 돼야 됩니다. 저는 다른 사역 잘 모릅니다. 뭐 대학 사역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대학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 사역자들도 이제는 뭐하냐? 순회 관리하지 마시고 대학을 돌면서 순회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제자운동 해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너무 무능해요. 대학생이요 한 명을 영접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양육과에 가겠습니까? 양육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학생들이 영접운동 했어요. 대학생들이 양육했어요. 근데요,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뛰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 안에서도 영접자가 나옵니다. 그 영접자 가운데는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다락방을 받겠다는 사람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 개설이 되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다락방과 팀사역은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양육을 하면 이왕이면 여러분 현장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현장이 있으면 좋다니까요. 그 현장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좀 참고상으로 좀 아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팀 사역자 훈련에 필요한 교재가 사명자 가이드입니다. 유 목사님이 팀 합숙 훈련 그 교재를 그 교재가 나오기 전에 제 1기 팀 합숙 훈련 교재가 사명자 가이드였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팀 사역자들 훈련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우리 여러분 하고 있는 팀 합숙 훈련 그 교재입니다. 결국엔 다른 거 없어요. 쉽게 말하면 꼬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명씩만 꼬시면 돼요. 여러분 양육을 하고 있으면 그 양육 안에서 이렇게 팀 구성해갖고 같이 순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 없는 사람들 한 번만 제대로 현장 확인하면요.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시 없는 사람들 한 번만 저 해외 현장 우리 전남은 필리핀 많이 가시잖아요. 필리핀 현장 한 번만 보여줘도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전남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우리 목사님들 따라서요. 저 필리핀 현장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저는요. 신학교 가가지고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1차 합숙훈련 가고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바뀌었느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 제가 이렇게 전도를 자꾸 외치고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 제가 중국을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냐면 탈북자들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탈북자 아시나요? 제가 한겨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를 사역을 한 겁니다. 탈북자 가운데는 자살을 해요. 강물로 뛰어들어가고 자살을 해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요. 중국에서 노인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은 거예요. 노인정 해놓고는요. 거기서 몰래 탈북자들을 숨겨놓고 다락방에 숨겨놓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우리 어떻게 예배드냐면 입에다가요 수건 물고 예배드렸어요. 수건 물고 우리 찬양했어요. 여러분 탈북자 사역해봤나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탈북자. 이 할머니가요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이라면 하나이지요. 둘이라면 둘이지요. 이 할머니가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할머니 왜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시냐고. 자기 뭐 자녀가 10명인데요. 10명 다 죽어버린 거야. 여러 가지 사고로 죽고 자살로 죽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분이요. 자기는 탈북하려고 온 게 아니고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깨보니까 중국에 와 있는 거야. 이제 그분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다락방에서 그런 소문은 안 들렸을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 탈북자 사역할 때에 우리 같이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잡혀 들어가갖고요. 그분이요 감옥에서 고통당하다 사형당했어요.
또 저랑 같이 팀으로 들어갔던 한 분은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선교사에게 그냥 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탈북사역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그 현장 한번 보고 나니까요. 다른 거 못하겠어요. 진짜 그 현장 한번 딱 보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합숙훈련 가도 제가 크게 감동도 없었는데 현장 가서 제가 깨져버렸어요. 그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현장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한번 진짜 눈물 나요. 너무 좀 시급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편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냥 예배드린 정도가 아니에요. 막 쉽게 쉽게 또 교회도 옮겨다니 자꾸. 이렇게 여러분 다락방 팀 사역을 통해서 이 다락방을 계속 문 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 안에는 사역자도 있고 조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사역자 조장들이 나오면요. 그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사역자 조장만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뭐 하냐면 세 번째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팀 사역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바나바가 바울을 꼬신 겁니다. 꼬시러 간 겁니다. 바울을 꼬실 때 바울아 내가 안디옥에서 사람들 좀 건드려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건 완전히 황금어장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다 놓쳐버렸어. 우리 같이 들어가자. 현장 한번 봅시다. 그 꼬신 겁니다. 여러분 꼬시라니까 자꾸요. 팀 사역은 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꾸 꼬시세요. 여러분 김집사, 박집사, 시험 든 사람들 막 꼬시세요. 여러분들이 꼬시고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자꾸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현장 보여주세요. 나의 현장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이 현장이 없으니 보여줄 게 한 개도 없어. 건덕지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보시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요. 바울이 디모데를 꼬신 겁니다. 꼬셔서 팀 구성을 한 겁니다. 팀 구성을 하고 이 디모데와 함께 팀을 구성해서 순회 전도를 한 겁니다. 일곱 지역을 정해놓고 순회를 하는데 그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 루디아 중심으로 시스템을 깔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시스템을 깔았더니 귀신 들린 여종, 간수, 그 가족들 다 돌아왔어요. 재생산. 이거 하는데요. 팀 구성에서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더니 루디아 같은 제자를 나왔고 루디아 중심으로 시스템을 깔았더니 그 지역에 무당이 돌아왔어요. 간수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가족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예원 알류트시 교회에 진짜로 제대로 앞으로 다락방 하시는 분들, 앞으로 여러분 제대로 팀사역 하시는 분들, 팀 구성해가지고 순회하시는 여러분들, 성경대로요, 이 측의 스님들, 무당들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복음 듣고 다 돌아올 거예요. 이 동네의 무당들이요, 안 오면 못 뵈게요, 이제는. 이게 와봐야 돼요. 궁금해 죽어요. 왜냐, 이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다 치유가 돼. 광주 시장이요, 안 오면 못 뵈게요. 궁금해 죽어, 그냥. 왜냐, 이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져. 이거 보세요. 이거 팀생 아닙니까? 꼬셨잖아요. 꼬셔, 자꾸. 바나바는 바울을 꼬시고, 바울은 디모데를 꼬시고, 그 팀 구성해가지고 도는 겁니다. 안디옥을 도는 겁니다. 빌립보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팀은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버렸어요.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 받아버렸어요. 알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팀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 바울이 전도운동할 때 마음껏 경제를 밀어줄 만큼 그런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역자 조장들을 따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16장 40절 이거 보세요. 은혜 받은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요. 마음껏 바울과 그 팀들이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고향이 전북 전주잖아요.
전주에 그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딸이 4명인데 이 집이 뭐 그분이 이제 교회 성도님이신데 특별히 학력도 뭐 중졸밖에 안 되는 과부.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이분이 막 충격받고 은혜가 막 되니까 식당을 작은 걸 하는데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공짜. 식사하러면 무조건 공짜. 단 와서 기도만 해달라. 이게 자기 집이요. 계속 전도자들, 목회자들 계속 와서 기도해주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계속 여러분 식당과 여러분 사업처로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픈하는 겁니다. 그 집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전주 식청 앞에 가면 그 식당이 있거든요. 아마 전주에서는 가장 클걸요. 중졸밖에 안 되는 그분이 지금 대학교 강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그 가정에서 딸만 넷인데 한 명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큰딸하고 제가 결혼할 뻔했어요. 하도 저를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막 자꾸 쫓아다니는 저를 오빠 오빠 하면서 그렇다니까 저래요. 얼굴도 너무 예뻐요. 근데 아직도 결혼 안 했더라 보니까. 여러분 오픈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집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집을 딱 닫아놓고요. 뭐 실컷 집에다가 막 좋은 창판 깔아놓고 옥장판 해놓고 포인트 벽지 해놓고 그거 뭐합니까 그걸? 그거 뭐할래 그거요? 뭐 화초 갖고 놓고 뭐할래 그거요? 보일러 잘 돌아가고 뭐 귀뚜라미 보일러 뭐할래 그거요? 물 잠은 그, 잘 나오면 그거 뭐예요 그거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집이요 미션홈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은요 마음껏 내놔버려야 돼요. 유 목사님이 최초의 6군데 다락방을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집이 지금 다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이 돼야 됩니다. 변변치 않은 반찬이지만 목사님 오늘 점심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세요. 그 말은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세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집을 오픈해가지고 자꾸 교인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 그냥. 여러분 집을 갖다가 꼭 닫아놓고 대신방을 도는데 자기 집을 절대 오픈 안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또 중직자예요. 또. 그래 분명히 이제 대신방 간다고 다 연락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깜빡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초인종을 막 누르니까요. 막 나오는데요. 머리가요. 떡이 져가지고 막.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왔냐는 거요. 왜 왔냐는 거, 왜 왔냐는 거야. 그래갖고 문을 열고 목사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잖아요. 자기 목만 내놓고요. 목사님 왜 왔냐는 거야. 아, 대신방이잖아, 오늘요. 아이고, 깜빡했다는 거야. 자기 집은 생전 오픈 안 해. 갔더니요. 진짜 개판이에요. 얼굴도 개판이지만. 집이 개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에 그 좋은 그 아파트에다가요. 요강을 갖다 놓고 오줌을 싸더라니까요. 그렇다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강에 그것도요. 오줌을 너무 많이 싸놨어. 들어가니까요. 요강을 갖다 손가락 집어넣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요. 손가락 다 집어넣고 이렇게 또 갖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더만 아이고 목사님 목마르죠 하면서 물 갖고 왔어요. 이러 들고 이러고. 컵을 갖다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집을 절대로 제공 안 해요. 오픈 안 해요. 개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요 대신방을 갖다 아예요 이유를 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대신방 가면 당신들 장롱 다 열어볼 거다 내가. 보통 그러잖아요. 다 쑤셔 넣잖아요 막. 한 군데 뭐 하나 넣잖아요. 아닌 것처럼 멋지게 딱 꾸며놓잖아요. 장수 딱 뿌려놓고. 장롱 열어보면 과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아예 대놓고요. 이번 대신방은 장롱 열어보는 대신방 한다. 당신 영적 상태 다 드러난다. 이게 오픈. 여기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9절 보시라니까요. 제자를 따로 부른 겁니다.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제자에게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집은 좀 오픈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제자를 따로 불라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훈련시키는 장소가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제자를 모으는 그 훈련 여러분 집은 제공하고 목사님이나 중요한 분들이 들어가셔서 미션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집이요 잠만 자는 하숙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이요 우리 그 동요에 나오는 것처럼 물만 먹고 가지요 그게 아니라 똥만 싸고 가지요 똥만 싸는 집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똥만 싸고 가지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진짜로 제자들이 자꾸 와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미션홈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개인 양육자 부르시면 돼요. 다락방 사역자 부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장들 부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여기 미션 홈에는요, 중요한 우리 중직자님들 부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 따로따로 다 하거든요, 미션 홈을. 중직자 미션 홈, 교사 미션 홈. 그리고 구역 사역자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다 사역자라니까요. 말씀 사역자들. 싹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교회 사역자들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저기 와 있는 우리 부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교회 안에서 미션홈 사역자들 부르다 사역자를 불러갖고 따로 훈련시키더라고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냥 지교회 하도록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사역자를 모아가지고 훈련을 또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EBS 훈련이다? 뭐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미션을 준다든지.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냐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보고도 좀 들어보고 이게 어제도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 지교회 미션홈에서 모이는 사람들 연락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지금 광주를 가야 되니까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들어가라 미션을 주더라고요. 미션을 어디 한번 들어가 봐라. 그리고 못 나온 사람들 주일날 곧 한번 가봐라. 신방해봐라. 이런 미션을 줘요. 그리고 그분들을 또 때로는 불러가고 훈련시키고 그분들에게요. 제가 지금 그려주고 있는 이 다락방 전체 그림 이 전체 그림도 한번 그려주고 그 전체 그림 속에 사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림도 좀 그려주고 그러면서 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션홈 모이는 그 제자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아홉 가지 치유 메시지. 왜 아홉 가지 치유가 필요하냐? 이건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색깔을 좌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 이런 사역자들, 조장들이요 결국에는 교회 색깔을 좌우합니다. 교회 색깔을 결정한다니까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요 70인이 아니고 80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이게 지 마음대로 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바로 아홉 가지 치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문제 치유. 사역자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 뭔 그렇게 사역자들이 문제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역자가 문제에 빠지면요. 그 사람을 통해 양육받은 사람들 똑같이 그 영적 상태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요. 제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를 재해석하는 거 재해석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재해석해야 돼요. 그 문제를 보면 당연성 그래 당연히 문제 올 수 있다. 필연성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절대성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제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돌연사로 죽었거든요. 이건 좀 슬플 이유도 없어요. 당연성 당연히 올 수 있다. 필연성,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준 것이다.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다윗보시라니까요. 다윗이 자기 아들놈이 죽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울면 끝나요. 그 이상 없어요.
그 다음날부터는요, 열심히 사역하는 겁니다.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갈등. 무슨 사역자들이 갈등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역자가 갈등하니까요, 밑에 양육받는 사람들이 다 갈등해요. 그 상태가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이게 갈등을 치유해줘야 돼요. 이걸 미션홈 때에 전달해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 갈등, 인간관계, 갈등. 너무 심해요. 이 부분을 치유를 해줘야 돼요. 제가 뭐 지금 뭐 다 설명 못 합니다. 뭐 사명. 뭐 조그만 문제 틀리면요. 못 하겠대. 또 따지러 와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장로감도 아닌데, 내가 권사감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님 부족한데, 내가, 아이고, 내가 EBS 위원이고 뭐고, 내가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니고, 내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3장 13절 여러분을 뽑으신 겁니다. 사명, 전도, 기도, 포럼, 제자, 경제. 경제요? 사역자들이요, 경제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막 사버려요. 아무 때나 막 돈 써버려요. 저는 진짜 여러분, 저는 짠돌이거든요. 돈요, 나를 위해서는 거의 안 씁니다. 제가 쓰는 데는 딱 한 군데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귀해요. 저는 목사님들 대접하는 데는 거의 100%입니다. 제 돈 아끼지 않아요. 어느 때는 제 지갑도 다 털어버려요. 왜냐,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는 전혀 안 씁니다. 쓸 이유도 없어요. 다른 거 쓰면 너무 아까워요. 지난달에 우리 집에 가스비가요, 8,000원이 나왔어요. 야야, 좀 아껴야 되겠다.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4,000원.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잖아요? 10만원 딱 드려요. 이건 교회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너무 귀해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너무 귀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왔어요. 200만원 딱 줘버렸어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계산도 없어요, 저는요. 우리 저기 부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계산이 없어요. 있으면 다 줘버려요, 그냥. 이건 지금. 이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모가 지금 뭐 메시지를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제 딱 그 기름값 있잖아요. 딱 5만 원 빼놓고는 거의 우리 부목사님 다 드립니다. 거의 다니면요. 왜냐? 너무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왜 부교육자가 왜 담임 목사님보다 더 사리가 더 낮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당회장실을 우리 부목사님 쓰고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가요. 제가 일체 못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려면 내 눈치 보여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물어보라니까 여러분요. 내 방에 내가 못 들어가요. 자리 잡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방도 하나 만들어졌는데도 내 방에 있어요.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전도 선교가 시급한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지금. 누가 담임이고 부교육자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제가 찬양인도 합니다. 부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매주마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요, 금요 철야예배 때 우리 교회는 금요 콘서트를 합니다.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찬양 리더 했거든요. 기사 치면서요. 리더 잘려서 이번에 내가. 우리 목사님 리더 되고요. 제가 싱어 됐어요, 이번에. 아니, 담임 목사가 마이크 잡고 사양해야 돼요. 아무도 괜찮아요. 제가 경제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있어야 돼요. 헌금 드릴 때는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목사님들에게 신용카드 맡겨버려야 돼요. 목사님 마음껏 이번에 선교하고 오세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먹고 살 만큼 응답받으면 안 돼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해서 헌금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요, 저축을 못 해봤어요. 저축할 시간도 없고.
왜 천국에 돈 많기 때문에 저는요, 있으면 다 써버리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또 절대로 우리 교회 헌금은 제가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제 돈입니다, 제 돈. 제가 받은 사례비. 이거 가지고요, 합니다. 조용히 우리 교회 렘넌트 불러다가 용돈 줍니다. 그리고 저는 돈 쓸 이유도 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제 용돈이 3만 원이라고요. 3만 원도 남아요. 그리고 이제 깎겠더니 이제 또. 한 달에 2만 원씩.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여러분 중요한 성교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가지 치유. 여러분 이걸 내가 다 상세하게는 설명을 다 못하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캠프 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영상 확인하세요.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것을 전달해야 교회 안에 교회 색깔 결정되어져요. 이게 사역자가 훈련돼야 될 이유, 이겁니다. 교회 색깔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막 은혜 받고 사역에 막 응답이 있으니까요, 담임 목사님 꼭대기에 있어, 자기가.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는 아홉 가지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미션홈 시스템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자 다락방이 필요해요. 우리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사명자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사명자 다락방. 미션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냐? 집 오픈하세요. 꼭 닫아놓고 이러지 마세요. 네 번째입니다. 전문 사역.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여기에 대한 성구들은 참 많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이 천막을 짓는 그 일. 그걸 통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8절 회당. 뭐 이 그 회당에 대한 성구는 진짜 많습니다. 여하튼 그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전문별, 기능별, 연령별로요. 나는 다락방이 전문사역입니다. 뭐 전문사역은 딴 거 없어요. 그냥 기능별로 나누는 겁니다. 연령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문사역이에요. 전문교회. 여러분 다락방을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문사역이라 그래요.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 이게 뭐 내용이 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쪽으로 여러분 파고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무원이 왔잖아요. 그럼 공무원 중심으로 또 다른 공무원 문을 여는 겁니다. 전문사역을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교회. 지교회는 제가 이번에 1박 2일 동안 하는 사역 중에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정말 성구가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9절. 여러분 지교회는 다른 거 없거든요. 뭐 지교회 모여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이 지교회가 아니고요. 지교회 안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9절.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제자를 따로 불러서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지교회 안에서 미션홈이 운영돼야 돼요.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EBS 요원 훈련도 시켜도 돼요. 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EBS 요원을 다 훈련시켜버려요.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내가 지속으로 와가지고 지교회 못한다. 당신들이 당신 동네 당 살려야 된다. 이로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 전체가 다 훈련받아야 된다. 당신들이 훈련받아야 하고 당신들이 전도해야 된다. 나한테 이제 전화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몰래 전화번호 하나 따로 뺐다니까요. 자꾸 전화하니까요. 그래 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영접 좀 시켜주세요. 제가 안 가도 돼요. 자기들이 하면 돼. 이게 영적 소생, 뭐냐면 심폐소생술. 자기들이 하면 돼요. 심각한 사람 자기들 해주면 됩니다. 이거.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면 구원의 길 훈련. 제가요 이렇게 합니다.
오전에는요, 지교회 운영을 오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들을 개인 양육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여. 훈련을 하고 이분들을 데리고 팀구성회하고 현장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뭐 하냐? 지교회로 모입니다. 지교회 때는 다 모이는 거죠. 모일 때 또 뭐 하냐? 강단 말씀 잠깐 제가 요약을 해주고 1대1로 또 붙입니다. 1대1로 또 구원의 길 이런 거 양육 훈련을 또 시킵니다. 그리고 뭐 하냐? 전도 포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전도 포럼만 합니다. 이 지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개인 기도 제목 내놓고 그럴 시간 없어요. 전도 포럼만. 그거 하는데 자기 개인 문제가 풀려요. 전도하는데. 우리 지교회 운영. 이제 써드릴게요. 지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시켜버려요. 전 교인을요, EBS 요원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요, 10절 다 듣더라. 이겁니다. 지교회를 하는 목적,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듣도록. 어떻게 다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교회 해보니까 다 듣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교회 상태를요. 다 듣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 훈련시켜잖아요. 그분들이 평일날 뛰도록 만들어줘 하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동네를 복음화 시켜잖아요.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자기들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다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있는 성도를 다 한 겁니다. 훈련을 다 시켜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중심으로 다 듣도록.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그 세력을 더뎠대. 그리고 이걸 통해 여러분 지교 안에서는요, 그 지교의 한 지역 안에서 정말 이런 순회 전도팀 이거 나와야 됩니다. 순회 전도팀이라는 것은 기도팀, 전도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그 팀. 그러면 시작은 제가 이 목사가 시작했지만 진짜로 남아서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해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가 찾아가서 그거 다 해줘야 됩니까? 못해요. 자기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다락방부터 이렇게 지교회까지. 우리 그 오전에 받았던 그 개인 양육 있죠? 개인 양육 보세요. 개인 양육을 쭉 하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초청해 왔어요. 그 사람을 영접을 시킨 겁니다. 영접을 시켜서 또 다른 문을 연, 양육문을 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역자고 오늘 내가 양육했던 그 세 가족은 조장이고 오늘 영접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인 양육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이 다락방을요 쭉 해보니까요 몇 사람들이 이렇게 또 연결돼가지고 다락방 문이 또 몇 개가 열리는 겁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이 팀 사역. 팀 구성하고 순회하면서 계속 연결자 만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자 조장들이 몇 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미션으로 따로 불러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연령별로, 기능별로, 전문별로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 걸 보고 전문사역, 전문교회. 또 지역별로 모아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지교에 있는 사람들 다 100% EBS 요원으로 다 훈련시켜버려요. 이 사람들이 영적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영접을 시키고 양육을 뜰 수 있도록. 이게 세 가족도 초신자도 다 다락방 뜰 수 있어요. 개인 양 다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좀 이런 전체 그림을 여러분 일단 다 갖고 계시고 제가 그려드린 이유는 이렇게 다락방 팀 사역이 한 팀이다, 이거 하나다,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자꾸 설명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홈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사역자 조장을 모으는 거다 이런 설명이 드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한 명이라도요 개인 양육으로 시작해서 저 지교회까지 한번 응답 받아봐야 됩니다. 욕심 내세요 여러분. 이거 그림을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다락방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다락방 보세요.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초청돼서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조장을 EBS 요원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오전에 받았던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조장 EBS 요원이요, 이 초청된 사람 따로 만나는 겁니다. 따로 만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도 시키고 또 이렇게 만나잖아요, 지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조장이요, 진짜 훈련된다니까요. 처음으로 조장으로 시작했지만 이 사람이 영접을 시키고 되어지면 어디 가냐면 이 사람을 영접을 시키고 양육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개 중에는 영접을 시켰는데 개인 양육을 안 받겠대. 그러면요, 이 하고 있는 그룹 다락방으로 붙여버려야 됩니다. 바로. 알겠죠? 개인 양육을 따로 안 받겠다 그러면 이 전체 그룹 다락방으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역할을 조장이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역자는요, 30군데를 뛰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조장이 나머지는 다 한다니까요. 사역자는 메시지만 주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조장이 나머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새 가족이 와도 만나가지고 영접시키고 하는 역할을 조장이 하는 겁니다. 이게 조장들을 조장 훈련을 다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다락방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조장들은요, 일단은 빨리 EBS 요원으로 빨리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조장들을. 이 조장들이 뭘 하냐면 이 양육받는 사람들 연락도 좀 하시고, 그 사람들 뭐 하잖아요. 연락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분위기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사역자가 오기 전에 분위기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이때 여러분 좀 찬양도 좀 하시고, 또 사역자가 한 번씩 지각하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은 뭐 하냐면 그 시간에 찬양만 한 시간씩 할 수는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난번에 받았던 그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뭐 3분, 5분, 또 우리 지난번 메시지 간단하게 이 사람에게 딱 요약도 좀 해주고 이렇게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조장 역할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조장이 이런 초청된 사람들, 초청자, 이 사람들 같은 얘기입니다. 영접도 좀 시키고 그런 상황 가운데는 양육도 좀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조장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조장이요, 사역자까지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뭐 합니까? 사역자는 첫 번째 1번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 아닙니까?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오직 복음 전달해야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구원의 길. 어제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오늘 내가 들어 첫 번째 이 사람을 다락방을 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구원의 길을 먼저 잠깐 5분짜리 하는 겁니다. 5분짜리 해놓고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양육 교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복음 편지를 하겠다 그러면 복음 편지 1강.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원의 길 5분짜리 해놓고는 복음 편지 2강. 여러분 항상 앞에 부분에다가 구원의 길을 하세요.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세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설명해 놓고 그 다음 걸 설명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써드리면요, 이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확신 다섯 가지. 오늘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길을 한 5분 설명해 놓고는 나머지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만 제가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가가지고 확신 중에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그걸 심해 줍니다. 성령인도의 확신. 이게 하나씩 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확신 다섯 가지가 뭡니까? 구인승 기사 아닙니까? 15인승이 아니잖아요.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확신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복음 편지 10강 할 때도 구원의 길을 짧게 하고 어느 때는 5분이 아니고 한 1분 정도 구원의 길 딱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 편지 1강 들어가고 구원의 길을 또 하고 그 다음에 2강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구원의 길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 새 생활. 이건 20강이죠. 그 다음에 뭐 발판 10가지.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양육 메시지가요. 제가 이걸 다 담았어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짧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요 보통 15분에서 20분만 딱 하면 돼요. 너무 길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그걸 만들어 왔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활용도 좀 하시고 참고도 좀 하시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코팅해가지고 책받침으로 만드는 겁니다. 책받침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요. 이걸 여러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전남 노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활용해 보시고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러분 먼저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뭐 개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전도 포럼. 대상자 내놓고 또 함께 기도해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팀 사역. 팀 사역이 뭐냐면 팀 구성해서 순회전도 하는 거예요. 순회전도에서 영접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락방 또 새로운 문 열고 팀 사역.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요 이제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면 좀 지도 좀 해드리고 또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 되지면 뭐 2차 이런 수련을 또 만들어가지고요 또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하나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다음에 할 때는 여러분 그동안 해왔던 걸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 같이 포럼도 한번 나눠보고요. 여러분 어디까지 이게 진행했는지 실제적으로 좀 여러분 좀 포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노예 안에서요 제자가 막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럼하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우리 총무님이 캠프 그냥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와갖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막 간증도 하시고 여러분 막 메시지 하시고 외부 강사 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면 돼요. 또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잠깐 한 10분만 쉬고 우리 마지막 강의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